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매운 해물 칼국수. 얼큰 해물 칼국수. 베트남 땡초 크게 3스푼이랑, 그리고 청양고추, 그리고 해물 믹스, 가리비, 새우, 칵테일 새우 따로 넣었고, 이렇게 끓였어요. 요거는 저희 친구네 집 김치고요. 이거는 그냥 물입니다. 아무래도 추석 때 느끼한 음식, 가서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을 것 같기도 하고,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러분도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. 늘 한가위만 같아라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가리비. 근데 제가 테스트 할 때는 안 그러는데, 아직 힘이 나는구나. 본 촬영만 들어가면 자꾸 제 눈에도 지금 깜빡이는 게 좀 보이네요. 이거 잡다가 약간 불었는데. 와. 김치 소금간 안 돼서. 아, 대박 사건 맛있다. 와, 장가국수 진짜 맛있네요. 야, 와, 맛있다. 이게, 좀 식을 하고 냅두고 중국 당면은. 오징어 새우 가리비. 김치 안에 가리비.
정말 맛있는데 제가 김파를 왜 입고 왔을까요? 와, 덥다. 고추장 크게 한 스푼 넣고 된장을 그거에 반만큼 넣었어요. 근데 둘 다 장맛이 나면서 새우가루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간장이랑 멸치액젓으로 간 잡은 거 감칠맛이 확 돌아요. 당면 진짜 뜨겁다. 잘 먹었습니다. 와, 뜨거운 거 제가 원래 진짜 천천히 먹거든요. 거의 잘 못 먹어요. 네, 한번 참고 먹어봤는데 와, 힘드네요. 뜨거우시는 거, 뜨거운 거 잘 드시는 분들 존경합니다. 얼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화면에 다 잡혔나 모르겠네. 민망한데. 자,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. 가족들한테 덕담, 가족들이랑 덕담도 많이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래요.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.